자, 여덟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죠? 행복하게 살고 싶죠? 인간이라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건데요? 아,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건데? 여러분, 다들 행복하게 살고 싶죠? 예, 네, 당연한 거지, 인간이면. 근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건데? 네, 어떻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생각해 본적 없죠? 아니, 생각해 볼 여유조차도 없었고, 생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단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건데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 못할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한 번도 누구한테 이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정답이 뭔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 하면, 일단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 보통은 돈을 떠올릴 거야. 예, 네, 보통은 돈 많이 버는 것을 우선시할 거예요. 돈 버는 거 행복해지는 거 방법 맞아. 맞는데, 돈 버는 거가 부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란 놈이 어떤 놈인지를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원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나 자신을 알려고 노력해 본적 있어요? 없을 겁니다. 왜냐? 다들 상대방을 맞춰가는 삶을 지향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래서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다수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작 나 자신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런 거에 뭐냐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주변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식하고 알려고 하는데 내가 자신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 네.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는 정작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눌 게 그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많이 알자. 많이 배우자. 많이 인지하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물어보고 하는데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질문을 안 던집니까? 아무런 관심을 안 가지죠? 정작 날 위해 사는 거잖아. 상대방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날 위해 사는 거잖아요. 날 위해 사는 건데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으면 어떻게 날 위해 삽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럼 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많이 알고 많이 해봐야 합니다. 네, 그냥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그냥 적기만 하고 해봐야지가 아니라 진짜 해봐야 돼요. 해보고 느껴봐야 돼. 내가 여행하는 거 좋아한다. 그럼 여행 가야지가 아니라 진짜 당장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
요리하는 거 좋아한다. 그럼 요리 나중에 시간 남으면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봐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있어도 자꾸 밀어요. 네, 자꾸 밀어. 이런저런 핑계로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뭐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다 밀어.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람 만나고 관심을 가지는데 지대한 관심과 시간을 쓰지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이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언택트 사회가 되면서 우리 언택트 사회가 어떻게 봤을 때는 자기 자신한테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기엔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정작 상대방을 만나고 의식하고 관심을 가지는 걸 좋아했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반돼요. 뭐냐 하면 상대방을 만나는 거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 2년 동안의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장담하는데. 대부분 보면 왜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면 사람 못 만나서 힘들다. 모임 못 가져서 힘들다. 사람 많은데 못 가서 힘들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 근데 저는 반대로 전 좋았거든요. 왜냐? 괜히 쓸데없이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아는 척 하는 사람도 없었고. 마스크 쓴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얼굴을 가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예. 네. 굳이 불편하게 사람 만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남는 시간을 나한테 쓸수 있잖아요. 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간에. 누구한테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었고, 누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해봐야 행복이라는 것에 좀더 가까이 갈수 있어. 예. 네. 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저는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할줄 아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질문하면 잘하는 거가 좋아하는 거 많이 해봐라고 했을 때 부모님 저는 좋아하는 거 없는데요. 저한 번도 잘해준 적 잘하는 거 없는데요. 저다 못하는데요.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하는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게 없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자기 자신한테 관심을 안 가진 것뿐이에요. 각자 잘하는 게 분명히 있어. 각자 뭔가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남들 신경 많이 쓰고 살아온 나머지 그런 걸 까먹고 사는 거예요. 예. 네. 생각을 그게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없다, 할줄 아는 게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그런 사람도 좋아하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잘하는 게. 대신에 이제부터라도 시간을 많이 가지는 거야. 시간을 많이 가지고 계속 시도해 봐야 돼.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평소에 관심을 안 가졌던 분야라고 할지라도 내가 관심 가지면서 계속 해보니까 뭔가 재미있고 성취감 느껴가지고 그게 취미로 발전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휴일하고 그냥 TV 보고 맨날 누워있는 거 그것만 취미가 아니라 내한테 남아있는 시간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 그걸 알고 있음에도 실천을 잘 못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들으면 고개는 끄덕일 거예요, 분명히. 제가 하는 말에 고개는 끄덕일 텐데 막상 해보라고 하면 못해.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네, 지금부터라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얘기 듣고. 그래서 내가 그리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외롭다고 했잖아. 외로운 분들이 많잖아요. 왜 외롭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취미가 없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한국 사람들 사람 만나면서 뭐 같이 하는 거 취미로 하는 것들이 많아. 네. 보통 한국 사람들 취미라고 하는 것도 보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으면 같이 했던 것들을 같이 못 하다 보니까 각자 이런저런 이유로 모임 못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혼자서 해야 되니까 그게 외로운 거야. 그런 경우 많이 있어. 그래서 혼자 하는 취미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취미생활이 꼭 누군가 같이 하고 모임 가져야 되고 술 같이 마셔야 되고 그것보다 혼자서도 내 어떤 그런 좀 고독을 좀 씹을 수 있고 사색을 좀할수 있고 오히려 난 사색하는 재미도 굉장히 크거든요. 예. 누구의 도움 없이 눈치 안 보고 예. 자,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한 분야에 꼴돌이 집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행복한 시간입니다. 제가 나이가 먹어보니까 뭔가 잡다한 생각 안 가지면서 뭔가 하나에 꽂혀가지고 뭔가 집중하는 게 이게 얼마나 기쁜 건지 이제 알것 같아요. 그게 몰입. 네, 몰입.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봤을 때 지금 몰입 못해. 한 분야에. 온전히.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자꾸 뒷걸음질하고. 뭐 하려고 하면 자꾸 옆에 쳐다보고. 뭐 하려고 하면 자꾸 스마트 보고. 자꾸 이런단 말이야. 안 그래요? 네.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려. 두리번거리기 때문에 집중을 할수 없어.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간을 못 가지는 거예요. 잡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것저것 가리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좋아하는 분야를 다른 스트레스 없이, 다른 어떤 잡다한 생각 없이 거기에만 딱 몰입할 수 있는 거.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런 활동이 무조건 있어야 돼. 무조건.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필사라는 게 있어요. 필사. 예. 뭔가 한 분야에 꼴돌이 집중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 하나 있습니다. 필사라고 해서. 필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필사 모르신 분도 계십니까? 바둑도 집중, 몰입하기 딱 좋은 스포츠입니다. 몰입하기에 좋은 것들. 필사가 뭐냐면요. 책 있잖아요, 책. 그 책에 적힌 거를 이제 100개 적는 거예요. 책에 적힌 어떤 좋은 문구라든지. 좋은 내용들을 제가 펜이나 종이에다가 옮겨 적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필사라고 합니다. 100개 쓰는 거죠, 쉽게 말해서. 책의 내용을. 근데 그거 하면 좋아요. 기억력, 그러니까 책에 읽었던 내용들이 기억력이 오래 가요. 그냥 책을 읽기만 하는 거하고 읽은 내용을 적는 거하고 달라요. 읽은 내용을 적으면 기억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예. 요즘에 필사책이 좀 인기가 많죠. 예. 그리고 내가 적으면 뭔가 뿌듯해요. 내가 적은 걸 다시 보면 뭔가 뿌듯합니다. 기억력이 훨씬 더 오래 남아요. 책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그리고 이거 적는 동안 잡생각이 안 나요. 제가 필사를 해보니까 좋은 점은 이거 적으면서 뭐 세상 근심 걱정이니 뭐 방송 스트레스. 제가 유튜브 하면서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악플도 좀 달리고. 뭐, 유튜브 관리하면서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아요. 컨텐츠도 고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유튜버들은 이게 거의 직업병을 앓고 있어요. 유튜브 하는 순간부터. 저도 유튜브 하면서 이런 걸참 내려놓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필사를 해보니까,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필사를 집중하는 동안, 이 유튜브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든지 근심 걱정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도 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를 신경 안 쓰고 뭔가 집중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좋은 겁니다. 나이 먹으면 이게 얼마나 기쁜 건지, 행복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만큼 나이 먹으면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져요.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가 보면 도움 안 되거나,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들. 하는 것들을 미리 캐치하고 방지하는 것도 행복한 삶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불행하게 만든 요소를 없애야 돼. 불행한 요소가 많은데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현대사회에서는, 너무 불행이 많아요.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들, 정신적으로 뭔가, 좀, 너무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 아까 앞전에 썰 기억나시죠? 예. 네. 이것저것 너무 많이 걱정하게 만들고, 너무 신경 쓰게 만들고, 고치섭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미리 알아가지고, 걸러내는 것들, 안 보는 것들, 그런 것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이걸 무시하죠. 저는 스마트폰 매일 그막 인터넷 뉴스 보면서 거기 꼴돌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절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걸 보면서 내가 행복해지고 즐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나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물론 그걸 봐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걸 봤기 때문에 자꾸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내 인생에 몰입을 방해한다거나, 뭔가 좋았던 기억을 뭔가 희석을 시킨다거나, 자꾸 나쁜 기억이 머릿속에 맴돈다거나 하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매일 겪고 있어요. 아니, 그런 상황을 계속 겪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해지겠다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면 안 좋은 것들, 봐봤자 도움 안 되는 것들, 해봤자 크게 플러스가 안 되는 것들, 대리어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그런 요소가 있는 것들을 미리 제거하고, 안 보고, 예, 걸러내면 여러분 인생에도 좋은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을 다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로만, 노래 가사처럼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안 행복해지잖아. 안 그래요? 말로만 행복해져라 백날 외쳐봐 안 행복해지지. 안 그래요? 행복을 하더라도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알고 행복해져야 되잖아. 안 그래요? 행복해지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데 백날 첫날 그 가사처럼 흐른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잖아요. 여지껏 이렇게 살아오니까 안 달라지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해질지를 알고 행동을 해야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겠냐는 게제 지론입니다. 그냥 자꾸 추상적으로 이렇게 살면 행복해질 것이다. 근데 그렇게 살아도 그때뿐이라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냥 듣기에 기분 좋은 말, 감언이설 같은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 삶에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좀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그냥 추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먹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우리 인생을 이제 통째로 바꿀 수 없어요. 현대사회에서 돈이 중요하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맞습니다. 돈 중요한 건 맞는데, 근데 돈을 버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수익을 달성하는 거는 각자 능력치가 다르고 직업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 예. 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되, 일한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은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걸 하면서 좀 우리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어떤 요인들을 많이 만들면서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 이제부터라도 좀 행복이 뭔지 알고 싶다. 라고 생각이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하면 좋은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해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 인생에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내가 좋은 것들은 계속하고, 내가 나쁜 것들은 걸러내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 지속해 나간다면, 지금 인생보다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인생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하세요. 예.
계속 해보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가서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불행해져요. 기회가 될때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여덟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